씨가 모델 포스 폴폴 풍기면서 촬영에 한창이었는데요. 아, 현장에 있던 여성분들 눈을 대지 못하시네요. 그 심정 제가 10분 이해하죠.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아, 다행히 지금 여기는 에어컨을 굉장히 세게 틀어놨어요. 저를 위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에어컨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에어컨의 힘으로 버티며 다시 촬영 시작. 역시 남자는 수트죠. 에어컨 바람으로 연세신은 시원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훈훈하고 이렇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촬영을 끝내고요. 드디어 섹션과 만났습니다. 소개시켜주고 싶은 남자 1위, 집안일을 잘 도와줄 것 같은 남자 1위, 오늘 부른 넌 내 남자 우리 유현석 씨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저 좀 안아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저런 재미라도 좀 있어야지. 난 거 부러워 하고. 아, 오빠가 저 목덜미 잡는데 동반자 노래가 저여자인데 오빠 슬기씨 안 잡아 이거. 아니, 목덜미를 잡는데 되게 낭만적이고 이바라씨도 그렇고 막 그랬어요. 목덜미 잡으려고 했는데 뒤통수가 잡혔어요. 뒤통수 안 맞은 게 다행이죠. 당황했어요. 그냥 앉아있을 걸 그랬네요. 예, 재무덤을 제가 팠네요. 벌써 데뷔 11년 차 많은 작품에 출연했었던 유현석 씨. 제가 처음으로 그 주연을 했던 18, 19이라고 그 백진희 씨랑 같이 찍은 영화였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도 남고 그리고 또 개봉했을 때 보고 나서 굉장히 느낌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연석 씨가 본인의 작품을 얼마나 애착이 있게 기억을 하는지 테스트를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극 분장한 모습이 좀 생소하죠? 별순검이라는 작품이고 처음 이렇게 사극 분장을 해봤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해 잠깐 나왔던. 그렇죠. 작품이요. 네, 맞아요. 나이스 캐치. 네, 맞아요. MBC에서 시트콤 할 때 그 농부. 그쵸, 그쵸. 네, 김현성 역할로 해서. 김현성. 네, 네, 네. 예, 예. 작품 이름은? 야, 왔다, 왔다! 실망하실텐데. 예, 실망 완전하시죠. 예, 시트콤 감독님 갑자기 조기종이 해가지고요. 마음속에 좀 지우고 있어요. 알아요. 네, 엄마가 알죠. 귀가 빨개지네. 혼. 오, 야, MC 작품이라서 그런가요? 기억을 잘 해주시네요. 아니, 아까 것도 MBC였어요? 아, 그랬나요? 아, 이거 MBC인데 조기종이었어요.